인도의 한 마을. 16년간의 요가 수련에도 영 실력이 늘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나마스테. 3분까지, 5분까지. 아니, 누구냐? 꼬리야? 여보세요? 네. 아, 홍보할 게 있다고요? 응?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라고요?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매년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와 과학 이슈를 주제 삼아 대중과 소통하고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는 과학문화축제인데요. 올해는 8월 18일부터 4일간 성수동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인도 사람 가자르 마살라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만나봐요. 이번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주제는 바로 페스티벌 어스입니다. 어스, 바로 지구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더 다양한 과학 이슈를 소통하는 축제형 행사입니다. 이번 축제의 메인 컨셉트는 바로 작은 영웅들을 위한 연구소입니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 고갈된 자원으로 자생 능력을 잃어가는 지구.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인류는 계속해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지구의 일부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작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축제에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축제는 한 장소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수동 건물과 거리 곳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행사가 열리는 A동으로 가볼까요? A동 1층에는 창의재단에서 개발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과학관, 박물관의 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AI 체험, VR 체험존이 준비되어 있고요. 청소년 대상 생활과학교실도 열립니다. 석기시대 주먹도끼 만들기, 페트병으로 망원경 만들기, 이런 것을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대요. 여러분, 가만, 가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마살라쿰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렉처 앤 토크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상욱, 장동선, 오혜연, 심채경 박사, 이 유명한 박사님들과 인기 과학 유튜버분들의 재밌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막 첫날에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죠. 허준희 교수와 함께하는 수학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고요. 김상욱, 장동선, 오혜연, 심채경 박사 등 과학계 유명 인사들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거기다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1분 과학, 과학드림, 지식인 미나니 등 과학 크리에이터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주제관인 D동으로 가보겠습니다. D동 1층에는 주제 전시가 열리는데요. 둠스데이 클락 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한 7가지 입장이 전시됩니다.
일곱 가지가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전시관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전시 옆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위원회 컨텐츠가 전시가 됩니다. 원자로 모형부터 미래 에너지 저장 기술, 훌륭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경하다가 덥고 지친다고요? 그럼 비동으로 갑니다. 비동에는 멋진 루프탑이 있는데 거기는 빈백이 있어서 누워서 쉴 수 있어요. 빌 루프탑에서는요, 과학 버스킹과 사이언스 뮤직쇼, 영화 감상회 등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또한 어린이 대공원 열린 무대에서도 과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빛과 소리를 테마로 한 과학 전시물은 물론 로봇들의 댄스 공연, 방탈출 버스 등 신기한 콘텐츠들도 빠짐없이 즐겨보세요. 이외에도 수많은 볼거리, 체험거리, 배울거리, 추억거리 많아요. 과학과 문화를 즐기는 진정한 축제장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꼭 구경하길 바랍니다. 아, 여기서 코리아 초특급 인기 연예인의 축하 인사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한현민입니다. 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이 축제가 성수동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장장 4일간의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즐기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현민이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여러분도 즐겨! 나 인기 연예인.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페스티벌어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스타트! 지금 당장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봐요. 페스티벌 어스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함께 만들어요. 우리 지구 푸르게 추르게. 아, 대한민국 과학축제 언제 어디서 하냐고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성수동 인근 거리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꼭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봅시다. 나마스테.